자, 그럼 우리 이제 관계대명사 한번 넘어가 볼게요. 관계대명사는 많이 긴장들 하시는데 사실은 원리를 알고 나면 어렵지 않아요. 제가 강조하는 게 원리를 알고 원리대로 풀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에 대한 원리를 조금 짚기 전에 이거 먼저 볼게요. 관계사는 커다랗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칠판에 보이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뭐 있어요?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관계형용사, 그 다음에 관계부사로 나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시험에 관계대명사 문제가 매달 출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두 달에 하나 또 나올까 말까요? 그러니까 1년에 시험이 요새는 12번만 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을 때뭐한 7번 1년에 7문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빈도수가 높지 않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나올 때 10개가 나왔다 하면 10개 중에 8개는 관계 대명사 문제고요. 관계 부사나 관계 형용사 문제는 그것보다도 빈도수가 적어요. 1년에 한두 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가 입문반에서 사실은 이제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관계부사를 쫙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거 세 개를 이제 같이 비교해서 셋 중에 뭘 답으로 골라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으나 여러분이 토하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안 나오세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관계대명사 문제가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그렇게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문반에서는 관계대명사만 먼저 배우시고요. 관계형용사랑 관계부사는 700번 가서 배우실 거예요. 그럼 지금 관계대명사 배우시고 그때 올라오시면 이거 쫙다 같이 한번 다시 배우고 비교 분석해서 어떻게 답 고르는지까지 배우실 거예요. 하나요? 오케이.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보자고요.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써드린 거에 뭐라고 나왔냐면,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는 무슨 역할을 한대요? 접속의 역할을 한대요. 맞아요? 오케이. 그럼 무슨 얘기냐?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관계 지어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연결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관계가 접속의 뜻이에요. 그럼 관계대명사는 뭐일 거냐? 뭐겠어요? 접속사 플러스 뭐인 거예요? 대명사인 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위에가 살 거지만 개념만 조금 짚자고요. 관계형용사는 그럼 뭐 플러스 뭐겠어요? 접속사 플러스 그렇죠? 형용사일 거라고요. 그럼 관계부사는 뭐겠어요? 접속사 플러스 뭐예요? 부사인 거죠. 돼요? 자, 그럼 생각할게요. 저 보세요. 문장이랑 문장 두개 연결시켜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그 멀쩡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장에서 명사를 떼왔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거 봐봐요. 얘는 지금 접속사 문장인 거예요. 접속사는 그냥 완벽한 두 문장을 연결시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 접속사 써주면 돼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뒤에 있는 문장에서 명사를 떼가지고요. 접속사랑 같이 붙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뒤에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명사 어떤 자리에 들어가요?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거죠?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가 비어 있어야 돼요. 따라왔어요? 이해가요? 그럼 봐봐요. 이해 봐봐요. 자, 뒤에 있는 문장에 주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장 두 개를 일단 연결시킬 거니까 접속사의 기능을 해요. 그게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그렇죠? 근데 뒤에 주어가 없네? 그럼 이거 뭐예요? 명사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이 단어, 후나 훔, 이런 게.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 대명사예요. 그래요? 근데 이 명사가 지금 무슨 역할 한다고요? 주어 역할 한다고요. 그럼 무슨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주어랑 접속사랑 붙였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요? 얘 볼까요, 그럼 얘? 얘도 문장 두 개를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일단 접속의 기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접속의 기능을 하는 게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그쵸? 근데 뒤에 있는 문장에 지금 목적어가 없네? 그러니까 얘가 무슨 역할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목적어 역할도 같이 하는 거예요? 목적어라는 건 명사니까, 그럼 이건 관계 대명사가 필요해요. 그쵸? 근데 걔가 무슨 격이다? 목적격이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쓸 거예요. 따라왔어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아까 봤던 거 다시. 관계 대명사라는 건 뒤에 있는 문장에서 명사를 빼올 거니까 뒤에 명사 자리가 비어 있어야죠. 뒤에 문장이 어때요? 불완전해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근데 관계 형용사는요, 뒤에서 뭘 때울 거예요? 형용사를 때울 거예요. 그럼 주어가 the teacher였거나 the pretty teacher였거나 문법적으로는 완벽한 주어예요. 물론 여러분은 pretty를 넣고 싶지만. 그쵸? 오케이. 아무튼 pretty를 떼어와서 앞에 있는 접속사랑 같이 붙였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어때요? 완벽하겠죠. 앞에도 완벽하고 뒤에도 완벽하면 무슨 자리예요? 관계 형용사예요. 그 관계 부사 볼까요? 부사는 뒤에서 뭘 떼왔겠어요? 부사를 떼가지고요. 앞에 있는 접속사랑 같이 붙였어요. 부사 없어도 괜찮잖아요. 그쵸? 그럼 뒤에 문장도 완벽하고 앞에 문장도 완벽하겠죠. 돼요? 그래서 관계 형용사나 관계 부사는 앞뒤 문장이 모두 완벽해요. 그래요? 되게 궁금하지만 그건 이제 700에서 하자고요.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가 커다란 아웃라인을 잡아드렸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답을 고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뭘 보실 거냐? 관계사를 써서 문장 두 개를 작문하는 걸 잠깐 볼게요. 오케이? 별거 없고요. 진짜 쉬워요. 한번 해보죠. 이거 여러분 거에 없으니까 이거 칠판 한번 봐주세요. 관계 접속사는 그냥 아무 두 문장이나 붙여주면 되는데 관계사는 그럴 순 없고요. 공통된 단어를 갖고 있는 두 문장을 붙일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Son, a son, the son 같은 단어고요. 이 자리가 만약에 he였어도 이 he가 가리키는 게 son이면 둘이 같은 단어예요. 됐어요? 그러면 자,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 위에 걸 여기다 이렇게 밑으로 붙일 수도 있어요. 그건 붙이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우린 둘 다 할게요. 그래서 밑에 걸 위에다 붙이는 게 더 쉬우니까 그거 먼저 하죠. 이거 먼저.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붙이려고 마음먹은 문장에 공통된 단어에 해당 관계사를 쓰실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해당 관계사라 함은 자, 이 the son 뭐예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주격이에요. 그럼 뭘 쓸 거예요? who. 그 다음에 목적격이에요. 뭘 쓸 거예요? whom. 사물이면 뭘 써요? which. 됐어요? 오케이. 그럼 다시 자, 여기서 사람이고 주격이죠. 뭘 써줘야 돼요? who. 그렇죠. 자, 이 자리에 who를 써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 붙일 거예요. 자, 붙일 때 공통된 단어 뒤로 관계사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 공통된 단어 뒤쪽으로요. 이 문장이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뭐부터? 관계사부터. 해볼까요? 어떻게 붙어야 돼요? 그러면 I have a son.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여기 뒤로 공통된 단어 뒤로 쭉 빨려 들어간다고요. 뭐부터? 관계사부터. Who is a doctor? 이렇게. 돼요? 그럼 관계사를 써서 문장 두 개가 붙었어요. 그렇죠? 해석을 하자면 어떤 거예요? 후만 붙고 제가 막 다 나온 척했네요. 이렇게 그렇죠? 해석을 하자면 아들인데 어떤 아들? 의사인 아들이 있어요 라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얘가 문장 두 개를 연결시킬 거니까 무슨 역할을 해줘요? 접속사의 역할을 해줘요. 맞아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문장이 지금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이 주격관계대명사죠. 오케이? 할만하죠? 또 해볼까요? 이번엔 반대로 붙일게요. 반대로 어떻게 붙일 거냐면 위에 거에다가 이렇게 원리는 똑같아요. 자, 공통된 단어에 해당 관계사를 쓸 건데 사람이고 동사 뒤니까 무슨 격이에요? 무슨 격? 목적격. 그럼 목적격에 뭘 쓸 거예요? whom. 그렇죠. 좋아요. 그럼 whom을 어디 뒤에 붙여줄 거냐? 공통된 단어 바로 뒤에다가 넣어주자고요. 이 문장이 여기 뒤로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뭐부터? 뭐부터? 관계사부터. 오케이?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the son. 그렇죠? 이 문장 쭉 들어갈 거라고요. 뭐부터? 관계사부터. 어떻게 그러면? whom.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쓸 거예요? I have. 그렇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거 써줘야죠. Is a doctor. 이렇게. 돼요? 따라왔어요? 이해 가세요? 그럼 봐봐요. 자, 어떤 뜻이에요? 아들이 의사인데 누구 아들? 내 아들이 의사야.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문장 두 개를 연결시키면서 뒤에 있는 문장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괜찮아요? 이해 갔어요? 한번 해볼까요? 막 해보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죠.
어떤 문장도 작문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 밑에 제가 예제로 드렸어요. 그쵸? 그거 예제 하나, 저 위에 거. 밑에 있는 퀴즈는 숙제로 할 거고요. 위에 거 해보시고요.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시고요. 잠깐 포우할게요. 자, 다 하셨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공통된 단어를 먼저 찾아야 될것 같아요. 자, 어떤 게 공통된 단어예요? Mr. Martin,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공통된 단어니까 이걸 붙일 건데 밑에 거 위에다 붙이는 거 먼저 할게요. 요거 치면은 인간 학생들은 화면이 흔들려요. 오케이, 좀 자리 조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붙일게요. 그러면 여기 앞에 동사구 여기 주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주격이죠. 사람이고 뭐가 쓰여야 돼요? Who. 그래서 이 who를 어디에 갖다 붙일 건데요? 어디에? 공통된 단어 바로 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뒤로 who가 들어갈 거죠, 맞아요? 여기다 who를 써서 요 뒤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문장이 이 뒤로 쭉 빨려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요? 자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불러 보세요.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시작? I will meet Mr. Martin, 그렇죠? 그 다음에 뒤로 어떻게? Who,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빨려 들어갈 거 이거 먼저 써야죠, 그렇죠? 이 문장이 쭉다 여기 뒤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까요? Who, 그 다음에 knows the managers, 그렇죠? 그 다음 원래 있던 문장은 또 써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At next conference, 이렇게. 따라오셨어요? 이해 가세요? 오케이. 그럼 어떤 뜻이냐? 내가 다음 회의에서 머틴을 만날 거다? 근데 매니저 알고 있는 마틴 만날 거야? 라는 얘기예요. 따라왔어요? 이해 가세요? 또 갈게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한번 붙여볼게요. 반대로. 그러면 자, 위에 거 아래다 붙여볼 건데 또 공통된 단어는 마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이고 그 다음에 met이라는 동사 뒤쪽에 붙었으니까 무슨 격인 거예요? 목적격인 거죠? 그래서 뭐로 받아주시면 돼요? whom으로 받아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자리에 whom을 썼고 그 다음에 이 whom이 어디 뒤로 들어갈 거다? 여기 뒤로 들어갈 거다. 이 문장이 Martin 뒤로 들어갈 건데 뭐부터 들어간다? Whom부터 들어간다. 그래요? 자 불러봐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시작. Mr. Martin. 그 다음에 어떻게? Whom. 그렇죠. 그 다음에 I will meet at next conference. 그렇죠. 이거 whom 자리 들어갔으니까 얘 빼고 쭉 그냥 쓰면 돼요.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I will meet at next conference 들어가고 그 다음 원래 있던 거 써줄 거니까 어떻게 들어가 줄 거예요? Knows the manager.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요. 따라오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냐? 마틴인데 내가 다음 컨퍼런스에서 만나게 될 마틴이 매니저 알고 있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해봤더니 재밌죠? 그쵸? 이렇게 관계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고 싶은 막 그런 어떤 욕구가 막 생기죠? 밑에 퀴즈 문제 하나 있고요. 일단 숙제를 해가지고 오시고 이것보다 더 많이 연습을 하고 싶으시면 제 카페 어디요? 카페, 0단계 학습실 말고 제 카페, 카페 주소 알죠? 조이, 그쵸? 카페에 오시면 입문 500 돌파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입문인지 500인지 아무튼 둘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그 게시판에 가시면 관계사 연습이라고 제가 올려드렸어요. 카페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정말? 카페 주소 써드릴게요. 토익에서 팁 빼고 제이 붙여서 조익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제 카페 주소. 카페 오셔서 입문 게시판 가셔서 관계사 연습 다운받으시면 지금 같은 문제 두 문장 관계사 써서 붙여보는 거, 붙어있는 문장 떼보는 거 연습하는 거랑 답이랑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가서 해보세요. 그쵸? 그리고 밑에 있는 퀴즈 문장 숙제로 해오시면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됐어요? 아직 끝났단 얘기는 아니에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될건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관계사 문장을 훨씬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 시험에 다음 문장을 관계사를 써서 붙이세요, 혹은 작문하세요,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쵸?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빈칸에 알맞은 관계사 써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자리에 어떤 관계사를 쓸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문장을 만들었던 걸 한번 생각해봐요. 자, 이 자리에 관계사를 쓴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관계사는 어디에 썼어요? 공통된 단어에 써요. 그쵸? 그 다음에 어디에 붙여요? 나머지 문장에 공통된 단어 뒤에 붙여요. 그래요? 그럼 여기가 관계사라는 건 얘랑 얘는 어떤 단어였단 소리예요? 같은 단어였단 소리예요.
왜? 같은 단어에 써서 다른 문장에 같은 단어 뒤에 붙여주니까.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도 결국에는 써니 있었단 소리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앞에 있는 단어를 보고요. 걔가 일단 사람인지 사물인지 결정해요. 그래서 얘 보고 여기다가 who 쓸지, whom 쓸지, 아니면 which 쓸지 이런 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보세요. 또 관계사를 먼저 쓰고 나머지 있는 문장을 쭉 써줬죠? 그럼 뒤에 가서 비어있는 자리가 원래 걔가 있던 관계사가 있던 자리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뒤에 빈 자리를 보고요. 주격을 쓸 건지 목적격을 쓸 건지 결정하시면 돼요. 앞에 보고 사람 사물, 뒤에 보고 주격 목적격. 되게 간단해요. 해볼까요? 자, 그럼 앞에 가시면 앞에 사람이에요. 뭘 쓰실 거예요? who 아니면 whom. 뒤에 갔더니 is라고 동사가 나왔어요. 뭘쓸 거예요? 주격에 who.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앞에 사람이죠. 뭘쓸 거예요? who 아니면 whom. 그럼 뒤에 갔더니 동사가 뭐예요? 무슨 자리가 비었어요? 주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주격이에요 하세요. 왜요? is의 주어가 없잖아요 하시는데 아니죠. is의 주어는 뭐예요? the sun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have의 목적어가 빈 건지 is의 주어가 빈 건지 헷갈려요 하시면 관계사가 있던 문장 먼저 다 써주고 남는 문장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빈칸이랑 가까이 있는 동사가 관계사에 해당하는 동사죠. 가까이 있는 동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have가 얘에 해당하는 동사니까 have 있고 주어 있고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의 whom인 거예요. 이 방법으로. 됐어요? 자,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시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원리를 가지고 700돌파에서 제가 관계 형용사랑 관계 부사도 이런 방법으로 푸는 걸쫙 말씀드려요. 그렇게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하고 알고 계셔야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문제를 보고 이거 관계사 문제, 관계 대명사 문제인지 관계 부사 문제인지 알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방법을 적용해서 같이 답이 나오는 방법이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죠. 가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특강 같은 거 하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뭐 앞에 뭐랑 뭐 나오면 그러니까 앞에 사람 나오고 뒤에 동사 나오면 뭐 후구 뭐 이런 식으로 뭐 경우의 수를 막 외워가지고 답을 고르시는데 사실은 그러면 틀려요. 관계대명사 문제일 땐 그렇게 앞에 보고 뒤에 보고 뭐 이렇게 하시면 맞을 수 있는데 그게 고득점 문제인 관계 형용사나 관계 분사 문제로 퍼지잖아요. 그럼 틀리세요.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외웠던 자리에 관계 부사 들어갈 수 있거든요.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일 때 모고 모일 때 모고 이런 외우기식의 문법 그 설명은 옳지 못해요. 제가 그 OT 때도 얘기하지만 500점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찍기 시록으로 하면. 근데 그 이상은 못 올라가세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리만 이해하면 외울 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방법대로 답을 골라주자고요. 따라오셨어요? 이 방법도 외울 것도 없죠. 이해하면 끝이니까. 관계사 문장이 왜 만들어지는지. 그래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퀴즈 문제를 한번 해볼 건데, 하기 전에요. 이거 잠깐 볼게요. 저 주의해야 할 대세용법이라고 해서 제가 6번에다가 대세를 써드렸는데, 우리 앞에 제가 관계사 박스 드렸던 거 생각나요? 앞에? 전 너무 많이 PPT를 올려야 돼서 여러분 한번 볼게요. 아마 2번에 있던 박스. 그쵸? 2번에 who, whom, which 있던 거. 그래요? 그 박스에 who 옆에 that. 그쵸? Which 옆에 that 있는 거 보여요? 너무 동요가 크니까 빨리 넘기죠. 이거. 그쵸? 그래서 3번이었군요. 제가 번호를 잘못 얘기했네요. 그래서 who 옆에 that, 그 다음에 whom 옆에 that 이런 거 보이시죠? 자, 이 who 대신에 whom 대신에 which 대신에 다 뭐로 바꿔줄 수 있어요? 대수로 바꿔줄 수 있어요. that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who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who가 없어요. 그럼 뭘 고를 거예요? that which야라고 판명났는데 which 없어요. 뭘 고를 거예요? that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근데 주의해야 할 대세 용법을 보시면 그 모든 네개 자리에 대수로 바꿔줄 수 있는데요. 대시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있대요. 봐봐요. 위치야 했는데 위치 없으면 that 고를 거예요. 근데 어디 뒤에는 that을 못 쓰냐면 어디 뒤에 못 써요? 컴마 뒤에는 that을 못 써요. 돼요? 오케이. 그래서 that은 네 개의 자리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디 뒤엔 쓸수 없다? 컴마 뒤엔 쓸수 없다. 따라왔어요? 좋아요. 자, 그럼 밑에 있는 퀴즈 문제 있죠? 1번부터 4번, 5번까지 지금 한번 해볼게요. 해보세요.
네, 자, 다 하셨죠? 같이 한번 볼까요? 생각보다 문제 쉽죠? 자, 가시면 지금 빈칸 앞에 미스터 클린턴이라고 뭐가 남았어요? 사람 남았죠? 뭐로 받으실 거예요? Who 아니면 whom? 자, 뒤에 가서 어떤 자리가 비었나 보자 했더니 뒤로 갔더니 지금 has라고 동사가 바로 남았네? 그럼 무슨 자리가 빈 거예요? 주어. 그래서 우린 뭘쓸 거다? 주격의 who를 쓰실 거다. 그래서 답은 뭐가 돼주면 돼요? Who. 가 되면 돼요. 아, 답 고르는 건 굉장히 쉬운데 이제 지금 입문반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우리 700반을 위해서 뭘 하실 거냐면 문장을 두 개로 나눠 볼게요. 이게 두 개로 분리돼서 문장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문제를 아무리 꽈도 잘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두 문장인지 한번 저랑 얘기해 보죠. 한번 해 보세요. 시작. I know Mr. Clinton 이라는 문장 하나. 그다음 또 하나 보겠어요? Mr. Clinton has a deep knowledge of fine wine. 이렇게 있었겠죠. 맞아요? 이렇게 문장이 두 개로 보이면 돼요. 됐어요? 그다음 그 밑에도 갈게요. 자, 2번 가시면 빈칸 앞에 proposal 이거 뭐예요? 제안, 제안서라는 사물이죠. 뭐로 받을 거예요? which.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 사물은요 주격도 목적격도 위치니까 난 앞에가 사물이면 뒤에 어떤 자리 비었는지 안 보고요 그냥 위치 딱 고르고 넘어갈 거예요 하시는데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나중에 관계 부사 문제 풀때 틀리세요. 그러니까 뒤에 어떤 자리가 비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은 갑자기 사물일 때 위치 이렇게 했다가 700 가서 그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위치가 나와도 무슨 격의 위치인지 확인하실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빈칸 앞에 사물 위치예요. 뒤에 가서 봤더니 submitted가 동사고 앞에 있는 Mr. Garcia가 주어죠. 무슨 자리가 비었어요? 목적어. 그럼 무슨 격의 위치다? 목적격의 위치다. 그래서 뭐가 들어갈 줄 거예요? 위치가 들어가면 돼요. 문장 두 개로 나눠볼게요. 다 같이 시작. The director. Reviews the proposal.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Mr. Garcia submitted the proposal. 이렇게 있었겠죠. 맞아요? 이해가세요? 따라왔어요? 이게 눈으로 보여야 된다고요? 나눔 연습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페 자료에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3번 갈게요. 3번 가시면, 빈칸 앞에 지금 뭐 나왔어요? 빈칸 앞에? 하이브리드 카라고 사물 나왔죠? 자, 그럼 뭐로 받으실 거예요? 위치로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 뒤에 가서 어떤 자리 비었나 꼭 보자 그랬어요. 갔더니 지금 run이라고 뭐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죠? 아, 그럼 무슨 자리가 비었다? 주어 자리가 비었다. 자, 주격에 뭘쓸 거다? 위치를 쓸 거다. 자, 근데 지금 보기에 위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뭘 쓰실 거예요? that. 그렇죠. Okay. 그래서 that 써주시면 되겠죠? 자, 문장 두 개로 나눠 볼게요. 다 같이 시작. HD autos develop the hybrid cars 까지 하나. 또 하나는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The hybrid cars run on electricity and gas. 그쵸? 그래서 전기와 가스로 운행되는, 그쵸? 달리는. 맞아요? 이 hybrid car를 개발했대요. 됐어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4번 갈게요. 4번은 빈칸 앞에 the candidate라고 뭐 나왔어요? 사람, 후보자의 뜻이에요. 그럼 뭐로 받을 거다? Who 아니면 whom? 자, 뒤에 갔더니 어떤 자리가 비었나 보자. Recommended가 동사고, our director가 주어고, 목적어 자리가 비었네요. 그럼 뭘 쓰실 거예요? 목적격의 whom. 그렇죠? 자, 문장 두 개로 나눠 볼게요. 아, whom이 없어요. whom 없으면 뭘 쓰실 건데요? That, 그렇죠. 오케이. 나눠보세요. 다 같이 시작. They hire the candidate.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는요. Our directors recommended the candidate. 이렇게 들어갔어야 돼요. 맞아요? 목적어 자리가 비었던 거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 가보죠. 5번 가시면 빈칸 앞에 manuals 사용 설명서. 그렇죠? 사물. 뭐로 받을 거예요? which. 자, 뒤로 갔더니 아 라고 동사가 바로 남았네. 그 무슨 자리가 비었어요? 주어. 그러니까 주격에 뭘쓸 거다? 위치. 그렇죠. 자, 근데 위치 말고 that도 가능하잖아요. 여기 that을 쓸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컴마 뒤엔 that을 못 쓰니까. 그래서 위치가 답이고. 자, 문장 두개 나눠볼게요. 다 같이 시작. Every users should read the manuals. 그렇죠. 또 하나는요. The manuals are on our website. 까지 하나. 됐어요?
오케이. 이게 눈에 보여야 되죠. 그래서요, 이걸 우리가 뒤에 실전 문제가 숙제인데요. 숙제를 이번엔 그냥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 3단계로 나눠서 숙제를 해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제 이전까지는 문제 답만 골랐잖아요. 이번에는 밑에 보기를 가리고요. 자, 여기다가 주관식으로 관계사를 써오세요. 주관식으로. 근데 that은 빼고요. 대신 다 되니까. 그쵸? that 빼고 주관식으로 답을 써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답 쓰고 밑에 보기 가서 알맞는 보기도 골라야겠죠? 그쵸? 보기를 고르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문장이 원래는 두 문장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밑줄이나 물결 이런 걸로 나누어오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노트에 써오시거나 해서 원래는 어떻게 두 문장이었는지 나눠 가지고 오세요. 됐어요. 이 3단계로 숙제를 해가지고 오시는 게 요번 시간 숙제예요. 오케이? 맛보기로요. 아직 안 끝났고. 1번, 2번만 하고, 이 3단계로 해볼게요. 1번, 2번만 하고 끝내죠. 오케이? 자, 다 하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다 못했어도 저랑 같이 한번 보죠. 자, 갔더니 지금 빈칸 앞에 the problem이라고 뭐가 나왔어요? 사물 나왔죠? 뭐로 받으실 거예요? which. 그렇죠. 자, 뒤에 가서 어떤 자리가 비었나 보자 했는데 어떤 자리가 비었는지 모를 땐 동사를 찾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동사가 지금 experienced가 동사고 our workers가 주어고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목적격에 위치를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여기다 위치라고 썼고요. 일단 주관식으로 답을 쓰자 그랬으니까 그리고 밑에 가서 보기를 고를 건데 위치 있으니까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 두 문장으로 나눠야죠. 자, 다 같이 나눌게요. 시작. 그렇죠. The engineers dealt with the problem까지 하나,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는 뭐가 될 거예요? 그렇죠. Our부터 시작해야 돼요. Our workers experience the problem at construction site. 그렇죠. 이런 거. 공사 현장에서 있었던 문제를 엔지니어가 처리했다라는 소리죠. 맞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워커들이 경험했던 문제를 처리했다.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2번 가시면 any employees라고 뭐가 남았어요? 사람 뭐로 받을 거예요? who 아니면 whom 뒤에 가서 어떤 자리가 비었나 보자. 아 동사 주어가 비었네. 동사가 아니까. 그럼 주격에 뭘쓸 거예요? who 그래서 뭐가 답이다. 그렇죠. who 썼고 who 골라주면 되죠. 혹시 who가 없었으면 that 이런 거 썼으면 되는 거고 보기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 두 문장으로 나눠볼게요. 다 같이 시작. Any employees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Can enroll 까지 한 문장이겠죠. 등록할 수 있어요. 이거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 또한 문장 갈게요. Any employees are interested in staff training session.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staff training session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은 등록할 수 있어요. 라는 문장. 됐어요? 이해가셨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끝까지 다 풀어가지고 오시면 돼요. 할수 있겠죠? 그래요? 자, 그래서 해가지고 오시고요. 숙제예요. 관계대명사 실전 문제 풀어 오시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단어 데이 6였죠? 다음 시간 7 외울 차례죠? 그래서 단어 데이 7 외워가지고 오시고, 인강이신 분들은 다 지금 이거, 17, 18 이렇게 앞에 일자 붙어 있는 거 맞죠? 인강은 쭉 있으니까. 인강이신 분들은 데이 17 외워가지고 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스터디 교재 뒤쪽으로 스터디 교재 해가지고 오세요. 아마 여러분 스터디 교재 먼저 보시면 거기 제가 이거 넣어놨을 수도 있어요. 다운받지 않아도 되게. 한번 보세요. 확인해보시고, 인강 계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터디 교재 인강이신 분들은 파고다 스타트 RC 관계대명사 부분 풀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금요일 여러분 수업 있는 금요일인 거 아시죠? 금요일날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